역시 팝핑의 승부로군요. 2차전 역시 김정민 선수, 임요환 선수 잡아내면서 승패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번 경기 김정민 선수의 전략이 먹혔군요. 그렇죠. 예, 김정민 선수가 아주 극초반부터 이번엔 진짜 작정하고 멀티 그 다음에 배틀로 승부 보겠다 이러고 나간 것 같은데 임요환 선수가 거기에 말려들었다. 예,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예. 네, 참이 묘한 거예요. 항상 승부라는 것은 상대성입니다. 그렇게도 강하던 임요환 선수, 그렇게도 당당하던 임요환 선수가 아킬레스건이에요. 김정민 선수만 만나면 이상하게도 경기가 장기전, 그것도 참 뭔가 잘안 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그게 뭐 김정민 선수 때문이기도 하고 같은 종족의 싸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네, 자, 이제 운명이 걸린 3차전으로 갑니다. 4강 1경기, 2경기 모두 3차전까지 가는 상황. 뭐 캐스터 해설자는 지금 녹초가 됐고요.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팬들도 지금 땀 범벅이가 되어 있는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선수들 얼마나 지금 긴장된 상태, 그리고 체력이 바닥난 상태겠습니까? 특히 임요환 선수와 김정민 선수 1, 2차전 모두 장기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정신력 승부가 될 듯합니다. 자, 3차전 맵은 사일런트 볼텍스입니다. 맵 함께 보시죠. 예, 사일런트 볼텍스에서의 테란 대 테란도 처음이죠. 예, 그래서 두 선수 모두 이 맵에서 테란 대 테란이 지금 처음인데 참 이게 그 재미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이 레이스 중심의 테란이 어떤 그 주도권을 골리앗 중심, 탱크 중심 뭐 그런 배틀로 이어지는 이러한 테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게, 자, 골리앗이 세졌고, 그러니까 터렛 하나만 지어 놓으면은 그 터렛으로 디텍팅 되고, 그 다음에 골리앗들이 하도 세니까,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맵 같은 경우는 얼음 지역에 터렛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상이 약간 다양할 수 있는 맵입니다. 네. 예. 자, 이쯤 되면 임요환, 김정민 자존심 싸움인데다가 정신력 싸움이 되겠죠? 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신이 바짝 들 수도 있어요. 마지막 경기니까. 네. 그렇죠. 자, 임요환 승리를 거두면 세 시즌 연속 결승 진출의 금자탑을 쌓습니다. 김정민 이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그동안 온 게임 내 스타 리그, 메이저 리그 큰 대회만 나가면 약하다라고 하는 징크스를 깨끗이 씻어버리면서 스타크래프트 리그의 메이저 리그입니다. 온 게임 내 스타 리그의 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결승 진출하면 팬클럽 회원이 수만 명 느는 건 당연하죠.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자, 한국의 최정상급의 선수로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상의 자리에서 한 발짝 내려서야 되는 것인가? 자, 중요한 일전입니다. 사일런트 볼텍스 갈 때까지 갔습니다. 두 선수의 3차전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스카이베이 온게임 내 스타 리그 4강. 자, 임요환 선수의 부모님들은 객석에서 임요환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요. 지금 이곳 메가웹스테이션은 임요환, 김정민 두 선수를 정확히 반반씩 응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임요환 선수의 모습입니다. 2차전 패배 뒤에 표정이 많이 바뀌었죠. 땀이 흐르는데 그냥 뚝뚝 떨어지는 땀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진땀이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승부입니다.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결승전으로 갑니다. 김정민 선수. 자, 지난 시즌까지 눈물의 태안으로 분류됐던 김정민 선수. 이번 시즌에 완벽하게 부활하면서 이제는 김정민 시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그 웅변의 화려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자, 김정민과 임요환, 임요환 대 김정민 4강전 제3차전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두 선수의 진영은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임요환 선수의 진영부터 보고 계십니다. 임요환 선수 한시 오렌지색, 김정민 선수 7시 초록색입니다. 자, 양 선수의 진영과 경기 양상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 함께 보시죠. 예, 그 경기 전에 말씀드린, 예, 뭐 프로토스전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이 지역에 터렛이 안 지어지는, 예, 이 측면 때문에 정말로, 예, 보기 힘들었던, 근간 들어서 보기 힘들었던 어떤 레이스
예, 전쟁의 양상도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또는 한 명은 레이스 쪽으로 가고 한 명은 뭐 그냥 골리앗 탱크 쪽으로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어떤 다른 예, 체제를 가지고 예, 골리앗 탱크로 그냥 할 수도 있죠. 뭐 어차피 상대방 진영에 입성하면 짓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김정민 선수가 골리앗 탱크로 갔다 그러면 뭐 이명현 선수 앞마당으로만 가가지고 터렛 하나 지어놓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 반대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건 있습니다. 한 명이 만약에 레이스 테란을 선택을 했을 경우에는 배틀 크루저 보기는 그렇게 쉽지 않죠. 레이스가 하드 배틀에게 세니까요. 자, 1차전 임용환 승리, 2차전 김정민의 복수극, 이제 3차전 똑같은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 두 선수 새로운 경기를 경영해 나갑니다. 자,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스카이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역대 온게임 네스타리그에서 가장 화려한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시즌입니다. 네, 이런 거리라면 태태전에서의 어떤 김정민 선수는 아예 입구로 안 막네요. 그러네요. 과연 입구를 안 막았다는 것을 이명현 선수가 정찰로 발견하게 되면은 예, 그 또 귀신 같은 벌처 게릴라 또 한번 시도할지도 모르거든요. 그 같은 테란 대 테란이라고 할지라도 입구 열어주고 상대방 벌처들이 막 본진 난입하고 이러면은 괴로운데요. 임요환 선수가 김동수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벌처 컨트롤, 귀신 같은 벌처 컨트롤을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임요환 선수와 김정민 선수의 3차전 예상 64-36. 예, 입구를 막고 안 막고의 차이는 뭐 자신의 전략 전술을 안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은 이렇게 입구를 안 막고 플레이한다는 것은 두 선수가 실력이 동급에서의 어떤 실력 종이 한 장 차이가 바로 어떤 자원 채취 면도 있거든요. 예, 입구를 안 막고 플레이했을 경우는 그런 다소 영향도 예,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죠. 예, 건물 지으러 갔다가 다 짓고 나서 다시 자원 지으러 오고 뭐 이런 예, 동안에도 뭐 8, 16 미네랄 정도 캐니까요. 네. 예. 자, 서플라이 디폴을 짓고 있는 임요환 선수의 SCB를 공격하다가 돌아오는 김정민 선수. 자, 그러나 김정민 선수의 진영에 임요환 선수의 SCB가 들어와서 정찰, 예, 마린한기 나와서 공격. 정찰 문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김정민 선수는 임요환 선수가 뭐 하는지 못 보고 예, 임요환 선수는 또 SCB가 들어가서 허니 보니까 그 SCB 없애기 위해서 머린도 한기 또 뽑아줘야 되고 말이죠. 사실 마린 한기로서 SCV 잡기 참 힘들거든요. SCV 그 컨트롤이 뛰어난 사람이면. 김정민 선수의 SCV가 서플라이 딥으로 공격했는데 여기서 SCV로 막아내는 임요환 선수. 스타포트를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레이스 테란이네요. 지금 2스타네요. 예. 네. 좀 정말 이랬다면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흔히 보기 힘든 스타일로 김정민 선수가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은 더더군다나 좀 안 보여주는 게 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임요환 선수의 SCB가 들어왔을 때 마린을 한기 뽑아냈었죠. 임요환 선수의 SCB를 처리한 후에 지금 스타포트를 올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임요환 선수는 지금 예 골리앗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예, 예. 예 더블 커맨드를 시도하고 있죠. 팩토리를 짓는 모습을 임요환 선수에게 보여주고 마린으로 SCB 처리한 후에 곧바로 투스타 포트를 갔습니다. 김정민 선수. 과거에는 말이죠. 서로 간의 레이스로 승부를 본다. 예, 라고 했을 때는 더블 넥서스 하다가 투스타 쪽으로 간 선수에게 레이스 싸움에서 밀려갖고 예. 막 지구 막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골리앗 중심으로 해서 일단 레이스의 어떤 게릴라전 같은 걸 잘 버텨주고 그리고 나서 어떤 더블 넥서스 성공해서 나오는 어떤 폭발적인 물량으로 더블 커맨드요? 네, 더블 커맨드 성공해서 나오는 물량으로 해도 사실 안 될 건 사실 없긴 네.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임요환 선수의 플레이를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맵에서의 레이스 테란의 가능성을 임요환 선수가 느낀 것 같아요 지금. 예, 어떤 빌드라는 걸 그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데 자 클로킹에 대한 대비는 임요환 선수가 지금 없거든요. 아 근데 지금 아카데믹 건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카데믹 건설하고 있군요.
그러나 당장은 아카데미보다는 예 엔지니어링 베이가 더 시급한. 자 예. 레이스 모으고 있는 김정민 선수. 예 이제 클로킹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클로킹이 지금 아까부터 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잠시 후면 클로킹이 완성이 된단 말입니다. 가장 빠른 직선 거리로 날아가는 임요환 선수의 레이스. 그러나 클로킹이 됐습니다. 공격할 이유 없는데요. 예 그렇죠. 가서 SCB를 조금 더 잡아주는 게 이득이죠. 예. 뭐 어차피 그래도 이제 발각이 났으니까 예, 스캔 예. 곧 사용할 수 있을 예. 것 같은데요. 발각 난 김에 골리앗이라도 한 개라도 확실히 없애는 편이 낫겠죠. 예. 자 골리앗 숫자를 줄이고 그러면 임요환 예. 선수의 안마당 내지 본진으로 들어가서 SCB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생각일 듯합니다. 예 임요환 선수 스캔 안 쓰죠 지금. 아깝다 이거죠. 예 스캔 쓰면은 그 그냥 레이스 살짝 도망갔다가 예, 뒤뚱뒤뚱 골리앗이 다시 도망가는 대로 스캔 효과 없어질 때 좀 쫓아와갖고 그냥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려 아끼는 거죠 지금. 그게 낫죠. 근데 지금 임요환 선수가 물론 두 개의 스캔을 통해서 클로킹 레이스 대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원 채취하는 쪽에는 미사일 터렛 지어줘야죠. 그렇죠. 예. 넷. 계속해서 레이스를 생산하고 있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가 아까 그 타이밍에 곧바로 임요환 선수의 안마당 멀티지역까지 왔더라면은 SCB에게 상당한 그 피해를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러 지금처럼 그 진행이 되었으면은 아 지금 그리고 안마당 쪽에 예 그 임요환 선수가 그 박정석 선수를 상대로 했을 때 선보인 그런 예 전술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저 옆에 그 탱크들 드랍해가지고. 예, 일하고 있는 일꾼들 괴롭혀 줄 수 있고. 근데, 예. 레이스가 그렇죠. 같이 간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죠. 예. 막을 방법이 예. 사실 없죠. 하지만 문제는 임요환 선수 지금 탱크가 예, 멀티 쪽에 두 개가 내려갔었거든요. 예, 시야권. 아, 탱크가 없나요? 예, 지금 임요환 선수는 오히려 공격을 가고 있습니다. 조여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타이밍 싸움인데 묘한 타이밍이 됐습니다. 아, 예. 그 오는 걸 예, 눈치를 챘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임요환 선수가 김정민 선수에 비해서 아예 정말 아 이건 아 위험합니다. 아 김정민 야, 참 피해 선수. 크죠. 왜냐하면 예. 지금 임요환 선수 빠른 멀티를 시도했었기 때문에 정말로 유리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예 그 지금부터 그래 그나마 그 김정민 선수가 레이스 테란으로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점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앞마당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멀티를 예, 그 공략하기가 레이스 쪽으로 간 선수가 좀 낫다라는 예,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레이스 테라를 통해서 충분히 멀티 견제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 이쪽 멀티 같은 경우도 미리 예, 레이스를 꾸준히 정찰해서 아예 예. 지금 공격을 들어가는 것 같네요. 레이스 아 아니네요. 김정민 선수 레이스를 뽑아놨다면 레이스의 가장 큰 장기가 기동력 아니겠어요? 부지런히 좀 돌아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정은 선수 SCB로 정찰을 합니다. 네, 미사일 터렛 또 지어지면 몇 개 안 되는 레이스로 또 돌파도 힘들죠. 탱크와 골리앗 임요환 선수 지상군의 병력은 더 많습니다. 아 지금 두 기 정도의 탱크라면은 네, 물론 시즈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골리앗이 많아요. 임요환 선수 봤죠? 자 김정민 선수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아 시즈 모드 돼 있는 곳에 내리겠다는 뜻이죠 지금. 레이스가 지식입니다. 어 그리고 어 클로킹 컴퓨터 찍고 예 바로 예. 김정민 선수도 또 바로 공격 안 하는 거 보이죠? 김정민 선수는 컴셋 스테이션 한번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탱크 한 방 빵 쐈는데 컴셋 딱 터지면은 레이스 한 기는 그냥 떨어지거든요. 네. 자 일단 김정민 선수의 절묘한 그 레이스 컨트롤로 시간은 조금 버는데 성공했습니다. 국가 병력들이 나와줘야죠. 예, 근데. 지금 당장 자원 상황은 예 임요환 선수가 많은데 뭡니까 이거? 아 김정민 선수 이거 실수예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요, 김정민 선수. 예. 예, 레이스 테라는 어떻게든 레이스를 잃지 않는 게, 그리고 차곡차곡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지금 예, 물량 차이가. 예, 지금 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선수의 자원을 살짝 봤더니 비슷비슷했는데, 예, 쓴 자원이 임유환 선수가 많죠.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현금은 비슷하게 갖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동산을 임유환 선수가 좀 더 보유한, 그러니까 임유환 선수가 약간 더 부자란 얘기죠 지금. 자산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이번 경기는 임유환 선수가 좀 더 꼼꼼하고, 예, 김정민 선수는 잔 미스가 좀 많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예상되는 11시 쪽에 드랍시, 예, 예상되는 곳에 미사일 터렛 또 건설해주고 있고 임유환 선수요. 아, 지금 그 방향에 미사일 터렛 있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레이스를 보유한 테라는 요점이 약간 이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레이스로 터렛 공격하면 터렛이 일단은 레이스를 공격하게 돼 있으니까 드랍십은 피해 없이 드랍을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빼봐. 레이스는 어차피 잃는 거 드랍을 그냥 다 써야죠, 지금 같은 경우는. 수비 갑니다, 수비. 자, 탱크. 미사일 터렛 짓고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데. 아, 멀티 쪽에 탱크가 없었나 보네요, 임유환 선수. 임유환 선수의 11시 앞마당 쪽에 멀티 지역 공격당합니다. 오히려 언덕 위쪽에 좋은 위치에 김정민 선수가 수비라인을 갖춰놓고 팩토리 공격, 팩토리 깨졌다 합니다. 자, 미사일 터렛 한 기 완성됐고요. 골리앗. 아, 예. 지금 예, 김정민 선수는 병력 중에 예, 골리앗이 없었다는 거, 예, 너무 큰 약점이었네요. 예, 애초에 레이스 쪽으로 갔었기 때문에 예, 골리앗과 탱크를 모두 예, 다수 확보하기가 그 자원적으로 쉽지가 않았겠죠. 그리고 애초에 그 레이스를 안 잃었다면 지금 예, 여기 파괴시킬 수도 있었어요, 김정민 선수. 그러면서 5시 쪽에 멀티. 그러나 이곳을 임요환 선수 SCB가 발견합니다. 자, 현재 상황 7시에서 시작한 김정민 선수의 바로 앞쪽에 임요환 선수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바깥으로 나오는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상태. 그리고 레이스를 얼마 정도 잡아놓은 상황에서 또 골리앗도 없으니까 바로 또 배틀크루저로서 임유환 선수 전환하네요. 예, 그리고 뭐 김정민 선수 역시 지금 배틀을 생각할 수 하고 있는데 조금 두 선수가 똑같이 배틀로 가고 있습니다만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임유환 선수는 이런 정도의 상태에서 배틀만 확보되면 필승이지 뭐. 네, 이런 정도의 생각일 테고 김정민 선수는 아, 이 어려운 음을 지금 타개하기 위해서는 배틀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일 거예요. 예, 이거는 많이 다르죠. 그러나 이 두 선수가 똑같은 수의 배틀크루저를 확보한다고 해도 예, 골리앗이 받쳐주는 변수 면에서 임요환 선수가 앞서고 있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중앙 내륙 쪽에 멀티까지도 확보하려는 임요환 선수네요. 자, 임요환 선수가 예예 뭐 현금은 비슷하되 지금 뭐 김정민 선수가 오히려 조금 많네요. 자산에 있어서 임유환 선수가 좀 앞서는 예, 그런 양상이 좀 지속되고 있네요. 아, 배틀크루저 나옵니다. 임유환 선수 한 기 두 기째 배틀크루저 갖고 있는 상황. 예, 스캔을 통해서 확 했죠. 김정민 선수가 스캔을 절묘한 타이밍에 뿌렸습니다. 확인을 한 김정민. 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선수가 스카이베 온캠레스타리그의 결승에 올라서 김동수 선수와 오전 3선 승제의 챔피언스 시리즈를 갖게 됩니다. 참 그 예, 원래 이 상대방이 레이스 테란으로 갔고 그 레이스가 계속 게릴라 좀 펼치고 그 막느냐 못 막느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는 배틀로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뭐 예, 임유환 선수가 골리앗이 하도 많으니까 김정민 선수가 그 레이스 체제를 그냥 포기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임유환 선수 예, 딱 예, 떡하니 배틀로 가는 거죠. 아니, 스타크래프트는 전략, 뭐 전술, 컨트롤 다 좋습니다만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란 말이에요. 이거 또 김정민 선수 실수요. 저거 빈 드랍십이겠습니까? 예, 이 실수는 김정민 선수가 예, 전체적으로 3차전이 딱 시작되고 나서 예, 레이스 테란을 딱 갔는데 레이스 테란으로
간게 꼭 나쁘지는 사실 않거든요. 근데 그 레이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득을 취했어야 되는데 예. 네.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예. 못 취하고 나니까 김정민 선수가 계속해서 아 이거 조금 말렸네 이거 좀 꼬였네 이렇게 되는 거죠. 김정민 선수가 제일 처음에 레이스 나왔을 때 공격 갔을 때 말이죠. 중간 지점에서의 골리앗을 무시하고 본진에 안 맞는 쪽에 SB를 줄이든가 아니면 골리앗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본진 쪽에 골리앗이 적을 것이다 판단하고 일단 들어와 보든가를 했어야 되는데 골리앗 두기를 잡고 그대로 회군을 해버린 것이요. 예, 거기서 예. 일단 한번 틀어졌고 두 번째 예. 예. 뭐 두 번째로는 그 임유환 선수의 앞마당 지역에 빠른 멀티를 했으니까 나는 병력이 앞서니까 타격을 주겠다. 그때 그 드랍십이 성공을 딱 했으면 레이스가 이렇게 서성거리기 때문에 탱크로 막기도 또 뭔가 드랍을 해서 막기도 임유환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탱크가 먼저 떨어져서 CG 모드만 됐으면 임유환 선수가 굉장히 괴로웠을 텐데 그 임유환 선수가 드랍십을 어떻게 확인을 해내고 재빨리 그 이 병력들을 뒤로 회근해서 그걸 막아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김정민 선수가 굉장히 불리해졌죠. 김정민 선수가 초반 레이스를 많이 잃고 좀 전처럼 뭐 드랍십 이동하다 잃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떤 장기전을 거치고서 체력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면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거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워낙 장기전을 많이 해본 임요환 선수 그런 면에서 조금 앞서 있단 말이죠. 아, 미사일 터렛으로 수비자 배틀크루저 처리하지 못합니다. 네, 자원적으로 임요환 선수가 너무 앞선다고 보이시네요. 현재 시점으로는. 그래서 예. 김정민 선수는 지금은 예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 꾹 참고 확장 늘리고 예 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배틀크루저의 체제 변환도 임요환 선수가 다소 빨랐고 배틀크루저의 업그레이드도 지금 앞서죠. 임요환 선수 배틀크루저 다시 앞쪽으로 전진. 배틀크루저를 모으고 있는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지금 상황에서 꾹 참고 뭐든지 모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한 상태인 임유환 선수가 자꾸자꾸 공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테란 대 테란 서로 저렇게까지 이제 수비 라인 갇히고 진치고 버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공격하는 선수가 약간 분명히 불리하게 마련입니다. 역시 그 인간 대 인간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공성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 세 배의 병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타크래프트에서는 꼭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격자가 약간 불리한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 버티는 거죠. 예. 임요환 선수의 골리앗 두기 김정민 선수의 5시 앞마당 쪽에 공격을 해봅니다. 아, 배틀 크루저가 넷 탱크가 다수 있고요. 사실 저렇게 중앙으로의 진출 그러니까 입구 절기를 당했을 때 승부의 관건은 드랍십의 운영인데 언제 저렇게 모아 김정민 선수 공매를 맞습니다. 안 맞아도 되는데 그리고 또 골리앗이 수비하러 간다는 걸 보여준 셈이 되었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임요환. 예. 임요환 선수 예, 예 그렇죠. 예 전진에 있는 탱크만 어떻게든 살짝 없애고 그 다음에 탱크 전진시켜서 CG 모드만 할 수 있으면 미사일 터렛 예. 파괴하고요. 골리앗을 좀 더 예 임요환 선수 아 배틀 그거 좀 많네요. 임요환 선수도 글쎄요 배틀에 지금 선수들이 그 똘똘 그 유닛을 뭉치고 있어가지고 누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업그레이드는 지금 임요환 선수가 앞서죠. 김정민 선수는 111 122 임요환 선수 배틀크루저 앞으로 갔다가 뒤로 살짝 빠지고 예, 공격력 아, 야마토 캐논을 만들었네요. 아, 그래도 배틀크루저를 잡아내는데 야마토 포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탱크 이동 그러나 위치를 잘 잡지 못합니다. 결국 어쨌든 두 선수 배틀크루저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가 문제예요. 현재 임요환 선수는 지금 저 배틀 구조 사이에 혹시 클럭킹 레이스가 숨어있지 않을까? 펌셋 스테이션으로 확인해보고요. 두 선수가 배틀 크루저가 대치하고 있는데도 섣불리 예, 전면전 못하네요. 와, 임요환 선수 컨트롤 좋아요. 야, 진짜 임요환 선수 컨트롤 좋습니다. 지금도 예, 계속해서 상대방의 어떤 진영의 그 미사일 터렛의 위치, 위치야 뭐 건물 위치 한번 보면 계속 확인이 되니까요. 확인하고 탱크들이 어디에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배틀은 내가 아무래도 병력적으로 앞서니까 배틀 전면전은 못할 거다. 배틀 크루저 쓱 몰고 가서 탱크만 없애고 내 탱크 전진시키고 착착착착착착. 참 예, 잘 오신 듯이 플레이하네요 진짜. 예. 저게 그
동시에 여러 개의 키를 누르면서 하는 컨트롤인데 한 번 까딱 잘못하면 저 배틀 크루저가 전멸된다든지 그렇죠, 예. 탱크가 전멸된다든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채 오차도 없이 해내는 선수들 대단합니다. 예, 이 지역들을 파괴되면 배틀 크루저로서 압도할 수 있는 예, 자원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저 배틀 크루저 잡기에서 또 골리앗 운영하기도 힘들죠 지금. 네. 자 오히려 김정민 선수는 자신의 입구 앞쪽을 막고 있던 탱크들을 처리하며 휠로를 뚫습니다. 근데 자원이 너무 큰 차이가 나죠 지금. 그리고 그 배틀 크루저로 만들고 있던 임요환 선수 커맨드센터 공격하고요.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배틀 크루저의 업그레이드를 맞춰주는 데까지 왔어요. 아, 또 앞서네요 임요환 선수가. 233. 예, 예. 공격력 2단, 아, 3단계, 방어력 2단계 업그레이드고요. 예. 김정민 선수는 22죠. 예. 네. 그리고 임요환 선수가 오히려 웨이스를 뽑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타포트를 상당수 많이 늘렸는데요. 예, 자원 상황으로서 김정민 선수가 앞으로 하기엔 좀 힘드네요, 지금. 자, 김정민 선수의 진영 바로 앞까지 배틀 크루저 부대 임요환 선수. 지금 뭐 김정민 선수 자신의 앞마당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원활하게 예 자원 채취를 하고 있었던 예, 곳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SCV들이 대이동을 하고 있는데 예. 아, 예, 인구수가 막혔나요? 위치를 5시 쪽으로 잡거든요. 임요환 선수 이쪽이 멀티를 하겠다는 생각인가요? 아, 예, 그런가 보네요. 예. 5시 쪽에 멀티를 하는 임요환 선수. 자, 이렇게 되면 내 귀퉁이에 아. 아, 예, 예. 레이스가 뜰지 모른다 이거죠. 예. 내 귀퉁이에 본진들이 있는데 한쪽을 제외하고는 임요환 선수가 예. 못 차지를 합니다. 지금 그 발키리는 승부수인데 배틀크루저를 잡기 위해서죠. 김정민 선수. 김정민 선수. 자, 양 선수 공격을 퍼주다 배틀크루저. 양 선수 모두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거기에 발키리가 변수입니다. 발키리 따라가면서 공격. 자, 배틀크루저 예. 하나씩 하나씩 숫자가 줄어듭니다. 예, 임요환 선수 싸우죠. 임요환 선수 뒤로 대는데 자, 이 배틀크루저 모두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발키리가 저렇게 많은데 뭐하러 달려들어. 차라리 골리앗만 추가시켰어도 유리했죠 지금은. 예, 기본적인 공중 유닛간의 상성상 예 발키리는 배틀크루저에게 대단히 약한 유닛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나 배틀 대 배틀의 싸움이 되다 보니까 배틀크루저가 서로 똘똘 뭉쳐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발키리 한 기가 배틀 한 기 쏴봐야 예, 미미한 데미지 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여러 기의 발키리가 똘똘 뭉쳐있는 배틀크루저에게 예, 공격을 가했다고 했을 때는 스플래시 효과 때문에 데미지를 많이 줄 수가 있다는 예. 순식간이죠. 야, 자, 오히려 배틀크루저 예. 숫자는 이제 김정민 선수가 많아졌습니다. 자, 예, 그거 생각하기 참 힘든 발상인데 김정민 선수 대단하네요 진짜. 제가 그 내규퉁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영으로 놓고 봤을 때는 3대1이거든요 예, 하지만 임요환 선수가 절대 불리한 상황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미사일 터렛 좀 많이 건설해주면은 또 함부로 못 들어올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선수들끼리 하는 말로 역대 예, 스타리그 모든 맵들 중에서 가장 넓은 운동장을 가진 맵이 또 이 맵이다 보니까 예, 뭐 골리앗 왕창 만들어도 예, 골리앗이 배틀이나 캐리어 상대하기 참 썩 좋은 맵이기도 해요, 이 맵이. 아, 북섬 위쪽 섬에 엄청나게 많은 미사일 터렛을 찍고 있는 임요환 선수. 그러나 바로 턱 밑에까지 수비 턱 차 있던 김정민 선수 조금은 그 숨통이 트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저 프로레슬링으로 따지자면요 헤드락 엄청나게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다가 이제 조금 그 숨을 쉴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예. 예. 헤드로 걸린 걸 푸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간지럼을 태우는 거라고 하더군요. 자, 김정민 선수 자신의 병력을 남섬 쪽으로 예. 이동을 시키고요. 오히려 시간을 주는 것은 김정민 선수에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자원 상황이 지금 바닥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중앙쪽에 확장을 하려고 시간을 끌 수밖에 없네요. 지금 김정민 선수. 그래도 야, 임요환 선수 자원이 하도 많고 참 배틀 빌드 타임 진짜 예, 짧아졌어요. 공격해 들어오는 임요환 선수. 아, 이곳에 충분한 숫자의 미사일 터렛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 그곳까지는 김정민 선수의 자원이 충분치 않습니다. 예, 임요환 선수가 이번에는 아까처럼 그 배틀을 이렇게 모아두진 않죠. 네. 예. 이렇게 배틀이 흩어져 있으면 발키리의 공격은 그렇게까지 큰 효과를 보진 사실 못하거든요. 배틀 크루저, 배틀 크루저. 예. 승부수네요. 그리고 발키리
공룡전. 그러나 하나 임현 선수의 배틀 크루저 숫자가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임현 선수 배틀 크루저. 자, 이제는 발키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발키리 공격. 예, 거기다가 또 발키리가 따로 컨트롤을 안 해주니까 예, 이쪽 썼다 저쪽 썼다가 공중 변경. 예. 전멸 김정민. 아, 최진 김정민. 김정민 사이런 볼텍스에서 취지 이렇게 해서 임요환 선수가 김정민 선수를 꺾고 스카이베 올겟네 스타리그 결승에 진출합니다.